교과서 1등 공신의 순환. 영희가 90kg야? 철수 30kg인데? 영희야 너 운동 루틴 어떻게 돼? 보충제 뭐 먹어? 같이 운동할래? 낱날이 야위어가는 철수. 철수야 좀 먹어라. 30kg에서 20kg가 되면 야 이 정도면 이거 아동 학대 아니야? 우주선이 25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리를 재고 있어요. 운석과 함께 별이 된 철수. 이게 뭐야? 철수가 탄 우주선에 운석 AB가 동시에 충돌했어. 철수는 두 운석이 충돌한 지점의 한가운데에 있네. 영희야 지금 그게 중요해? 돌았네 진짜 영희가. 방금 수학 문제 푸는데 철수가 시속 20km의 속도로 288시간 동안 뛰어가는 게 정답이었음. 개불쌍하네. 어 철수 개불쌍하네 진짜로다가. 뭐 뭐만 하면서 철수야 다 뒤져. 아, 이래서 살이 빠졌나 보다. 그러네. 이러니까 10kg가 빠지지 거기서. 아 이게 뭐야. 아 또 제목부터 존나 또 뭐야 이거. 모르는 아저씨 앞에서 추 헬리콥터 했어. 쓰바 짱구 가는 거 그거? 아침에 목욕하러 갔는데 탕에 아무도 없고 인적도 없는 거야. 목욕탕은 소리 조금만 나도 울리니까 한 명만 있어도 다 알잖아? 사람 없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돌바닥 위에서 뭐 마취형으로 세우고 거기도 좀. 어 왜 세워 진짜 그거를. 추 빙빙 돌리면서 추 헬리콥터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탕 구석에서 푹 소리 들리더라. 구석에 아재가 잠수하고 있다가 본 것 같더라. 몸에 힘 축 빠져가지고 돌바닥에서 누워서 한 10분 있었던 것 같다. 와 나였으면 바로 사우나 들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한 3일 지냈다. 차라리 거기서 더 돌려서 날아가지 그냥. 천장 뚫고 날아가 버리지 하늘로. 그랬으면 안 민망했는데. 아저씨가 그러면 안 웃었는데. 아저씨가 그럼 놀랐을 텐데 그죠? 뭡니까 가격 고집 식당. 물가 상승 어려워도 끝까지 5,000원 하오니 이 점 어여삐여기시어 든든하게 드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근데 지금 이 글에 스크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6,000원 이 점. 아니야. 아니 잠깐만 끝이 아니었어? 아니 식가냐고. 든든하게 드시고 널리 알려주시오. 야 널리 알려지긴 했네요 인터넷을. 간판을 새로 바꾸든가 종이로 그냥 여기만 가리면. 어 너무 티나는 게. 아 너무 웃기잖아. 뭐죠? 경남 PC방 근무수치. 뭐가 이렇게 많아? 음? 노래주점은 옛 4층 옛 상호입니다. 현재는 빈상가임으로 4층에서 내려오는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층은 비어있는 상가입니다. 5번 뭐냐고? 왜? 새벽 12시에서 1시 사이 면접 보러 왔다고 하는 다리 저는 여성분 질문에 대답하지 마시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돌려보내세요. 어, 존나 무서워 여기. 야간에 근무하는 알바생은 총 3명입니다. 인원수 혼동하지 마세요. 어? 근데 저기 분명 하나 둘, 세 명 저기, 어? 나까지 넷? 어? 새벽 시간대 96번 PC 손님 메시지는 시스템 오류입니다. 매번 따로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 시간대 96번 손님, 띠롱! 살려주세요!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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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야, 무섭다 여기! 와, 나폴리탄 PC방. 한국 거지만 한국에 안 파는 거. 불닭 콘! 핵불닭 3배? 시리즈 중 가장 매운 핵불닭 볶음면. 어? 초코파이 베리 맛이랑 다크? 이거 맛있겠다. 이것도 뭐야? 자색 고구마? 고래밥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라서 맛이 다양하게 나옴. 토마토 맛, 바베큐 맛, 김 맛? 자색 고구마 맛도 있고 초코송이, 팥 초콜릿. 어 맛있겠다. 캐러멜 맛있겠다. 야 뭐야? 왜 우리나라는 안 팔아?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카스타드, 치즈베리, 티라미수, 요거트 파이. 아 진짜 내수 차별 심하네. 어, 오리온이 이게 문제고만 이거 오리온이요? 당장 우리나라에 팔지 않으면은 내가 진짜 아주 혼을 내줄 거야. 호북칩 마라롱샤 멕시칸 바베큐. 어, 희한하네. 왜 우리나라에는 왜 안 팔어? 난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죠? 한 달 만에 15kg 빠진다는 음양탕. 응? 무슨 얘기? 음양탕 만드는 법. 뜨거운 물 120ml 플러스 차가운 물 180ml. 음과 양이 만났어? 이게 음과 양이 만나서? 이걸 음양탕이라 그래? 야, 진짜 있는 거야. 검색해보자. 야 음양탕이라고 검색하면 나와 이게? 야 진짠가봐! 진짜야? 물을 90도 이상 뜨겁게 끓여줍니다. 컵에 물을 절반 채워줍니다. 남은 절반에 찬물을 넣습니다.
이게 왜 있어? 이거 약간 유사과학인 것 같은데? 게르마늄 팔찌 음이온 거의 그 수준인데? 야 댓글 좀 보자. 댓글 10개 있다. 유용한 글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몸에 좋다면 주실 때마다 압니다는데 정말 효능이 있던 거였네요. 너무 신기해요. 건강 챙기기 좋겠어요? 새로운 걸 알아가요? 내가 지금 바보가 된 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바보가 된 건가? 이거 좋은 정보인가? 꾸준히 먹고 있으면 아니 잠깐만 내가 멍청해진 건가? 사실 내가 멍청한 거였나? 와 엄청 많아 이야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가운 물 먼저 부으면 안 돼요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야 돼요 1번 절대 차가운 물 먼저 넣으면 안 됩니다 이야 이게 뭐야 음향탕 01 김선달 아 이건 나도 좀 지식인 보자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지식인의 지금 글이 올라왔는데 동의보감에 생수탕은 술에 취했을 때 음식이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적혀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게요 동의보감에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법도 있고요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법도 적혀있어요 동의보감에 적혀있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아 물결표 맨날 창물부터 부었는데 아 그럼 음향탕이 아니라 양음탕이잖아요 그럼 안 돼요 큰일 나요 오히려 속을 뒤집게 만든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존중은 하지만요 예 개구라 같습니다 개씹구라 같습니다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무슨 뜨거운 물에 찬물부터 음향탕이라고 뭐 건강이 좋아진대 아 나 돌겠네 진짜 어째 세상이 구라다 야 내가 멍청해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좋다고 했는데 왜 좋은 거야 근데 진짜 왜 좋은지 설명을 해봐 그 앞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다 제가 무적의 포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알려드리는 건데 제 특제 소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웬만하면 안 알려주는데 음향탐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게르마늄 팔찌를 둘러요 컵에다가 게르마늄 팔찌를 두른 다음에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순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이온 생성기 꼽아가지고 음이온까지 해주면은 생명수입니다 이게 생명수예요 육각수 생성기 어디감? 아 그것까진 업계 비밀이야 그것까지 말하면 어떡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건강해지는 주파수도 아 그거는 음이온 생성기로 건강해지는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거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은근히 시청자분들 어머니 중에 우리 엄마는 유사과학을 안 믿기 때문에 다행이다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좋아요 아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음향탕은 아니잖아 어찌됐건 간에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지니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음향탕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아 진짜 웃겨 죽겠네 근데 음향탕 되게 새로운 세계다 난 전혀 몰랐는데 저런 거